안녕하세요. 일타색소폰 이송이. 특별조교 유재람입니다. 자, 오늘은 알티시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고음 시리즈 파샵까지 하신 거 따라오신 분들 그 다음 하는 건데요. 원래 알티시모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에 알티시모 요청 댓글이 많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티시모가 무엇이냐면요. 색소폰에는 파샵이 가장 높은 음입니다. 네. 소프라노는 물론 솔까지 있지만요. 그래서 알토 기준으로 파샵이 가장 높은 음인데, 그 위에 음을 내고 싶다 했을 때, 약간의 뒤집어진 소리 같은, 삑사리 같은 음을 이렇게 섞어서 그 위에 음정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소폰에는 총두 개의 소리 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삼옥타브 소리를 낼 때,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시모는 사람마다 잡는 키가 다른데요. 조교님은 어떤 키를 쓰시나요? 저는 1번, 4번, C5, 그리고 C플랫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C플랫 여기 옥타브 키는요? 옥타브 키는 물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색소폰은 2옥타브 이상으로는 항상 옥타브 키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티시모를 하실 때는 옥타브 키에 손을 항상 엄지손을 눌러주시는 거. 알티시모 솔 또는 프레졸레 또는 뭐 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알티시모라고 하거든요. 조교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저도 알티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티시모 소리 나오는 곡이 많은가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브람스 소나타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 클래식 색소폰은 클라리넷 곡을 연주할 때도 있고, 바이올린 곡을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비올라 곡을 연주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음역대가 달라서 이렇게 높은 음이 나오는데, 네, 오늘은 브람스의 소나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알티시모를 쉽게 내시는데, 막 힘을 주거나 호흡을 더 많이 써서 내시나요? 힘을 주거나 호흡을 더 써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음 시리즈에 나온 느낌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서 손가락만 바뀌었나요? 네. 연습 방법은요? 연습 방법은 옥타브 연습 동일하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고음 시리즈에 보시면, C, 1, 2, 3, 4, 5 키 연습 방법과 그 느낌 그대로 네, 알티시모도 똑같이 불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높은 음이라고 해서 막 힘이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빼고 네, 바람을 사용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소프라노인데요. 소프라노는 특이하게도 솔에 해당하는 키가 이렇게 C6 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음 시리즈에서 1, 2, 3, 4, 5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5 키까지 잡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6가 있습니다. 요 6 키를 누르면 그냥 솔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티시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키가 달려 있으니까요. 알티시모는 뭔가 인위적이고 더 높은 뒤집어진 음을 내주는 것인데요. 소프라노는 솔 키가 있는 관계로 솔 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 샵은요. 옥타브 키를 잡은 상태로 1번, 그리고 솔 샵, TA, 이거 TA인데요. 옆에 3개 중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교재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키 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TA, 그리고 같은 손으로 이렇게 C6,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요두 키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솔 샵, TA, C6. 네, 요게 솔샵입니다. 이 소프라노도 마찬가지로 솔샵이 잘 나오지 않지만 다양한 레퍼토리와 곡을 할때 쓰기도 합니다. 자,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티시모 또는 프레졸레 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위로 점점 갈수록 키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키 번호는요, 딱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색소폰의 키 번호를 다룬 책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RT15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